내가 무섭냐? 출석은 불가. 안 나간다. 라는 기류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날린 소환 통보는 성남FC 관련된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FC 의혹,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했죠. 기업들로부터 160억 후원 받고 두산이죠, 두산. 부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라는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8일 10시까지 출석해. 얼마 안 남았군요. 28일 10시면. 오늘이 23일이니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 라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할 걸 통보했습니다. 28일 10시까지 출석하라. 김광산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소환 통보 많이 날려봤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소환 통보를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로 통보하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환할 때 조사 받으라고 할 때 전화를 해요. 아, 전화로? 그럼 며칠까지, 며칠 날 몇 시에 나와라. 일방적인 통보를 하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 혐의자랄지 참고인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거의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이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하죠. 며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도 이제 스케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요.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냥 일단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고 일부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소환 통보는 전화로 날아간다. 그럼 전화를 하죠. 두 번째, 왜 생일에 맞춰서 소환 통보했냐? 라고 반박하던데, 비판하던데요. 근데 검찰이 물론 주민번호를 알 수 있지만 뭐 일부러 생일에 맞춰서 뭐 축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맞춰가지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없다. 약간 좀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생일에 맞춰서 통보한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우연하게도 28일이 맞았을지 생일과 일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은 어떤 검사가 전화합니까? 담당검사가 전화하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하죠. 수사관이 전화하는군요. 검사가 또 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부장검사가 대피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출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일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8일 날 통보를 했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통보하면서 팩스로 또 보냈다는 거예요. 팩스로도 보냈다. 근데 저희가 팩스로 소환 통보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 나올까 봐 그런 겁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야당 대표를 감히 전화 통보해서 일방적으로 부르냐.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등기우편도 보냈고 팩스로도 보냈고. 근데 검찰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애우를 아주 깍듯이 한 것이다. 깍듯이 소환 통보했다. 근데 아마 정중하게 소환 통보했다. 대피실에서 전화를 받고 28일 날은요. 우리 광주에 현장 민생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이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이제 검찰 스케줄에 맞춰서 그러면 12월 28일에 좀 나와주세요 하고 소환 통보를 서면으로 한 걸로 보여요. 문제없다. 소환 통보에는 문제가 없다. 김관산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뭐 생일이라고 봐주거나 생일을 특별히 노리고 소환 통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김관산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소환 불응하면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바로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환을 통보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제3자 뇌물수수, 이유는 지난 9월 30일 A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연간 150억 필요했던 성남FC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두산건설에게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50억을 요구했다. 현금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소환 통보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팥죽을 먹으면서 먹방을 하면서 이거 먹고 액땜해야 한다라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게 액땜하는 거라면서요? 네, 네, 네. 우리 액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먹고 액땜하는 거.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멀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겁주고 고통을 줘도 할 말하고 할 일하고 제대로 된 나라 계속 이어가야지요.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팥죽 먹으면서 이제 먹방을 하면서 여유도 보여주었고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이다라는 강한 비판까지 했습니다. 전유규 의원님, 네. 그 생일에 맞춰서 공교롭게 소환 통보가 날라왔어요. 이 친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좀 일부 격앙된 반응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 생일에 맞춰서 이게 뭐냐? 생일 선물도 생일 선물 보내주지 못할 망정. 웬 소환 통보를 생일에 맞춰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일 선물이다라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라. 네, 뭐 이거나 먹어라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정말 저 뭐 검찰이 하는 모습 보면 저는 논평을 딱 네 글자로 하고 싶은데요. 하다하다. 하다하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 그 대장동 수사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환 통보한 것 보면은 성남FC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FC는 기본적으로 무혐의가 한번 나왔던 사건인데 다시 이것을 들춰가지고 성남FC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다하다 결국에는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그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이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그 경남FC의 구단주였고 경남FC의 그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많이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구단이라는 것 자체는 후원금으로 좀 많은 이렇게 금액들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들 지금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전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떨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 단체장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민구단을 가지고 있는 뭐 수원FC, 성남FC, 경남FC 단체장들 전부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하다 저것을 이제 성남FC를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한다 하는 거는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수사 더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무차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똘똘 뭉치고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똘똘 뭉쳐서 이 찬바람 겨울을 반드시 이겨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들어보셨어요. 이재명이 무섭나? 팥죽 먹고
액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 대표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팥죽 먹고 액땜 했으니까 가서 소환 조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팥죽 드셨으니 소환 가시라. 본인이 다 액땜도 하셨고 또 그렇게 이재명이 무섭냐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그토록 무서운 존재라면 검찰 앞에 가서 내가 지은 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다른 지자체에 있는 축구 구단에 대한 문제들 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소환 조사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희한하게도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처럼 보이고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안민석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환에 불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환 불응. 대한민국의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환을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역을 쌓아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인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펼치고 있는 게 법치주의는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남FC 사건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귀결돼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있을 건데요. 성남FC는 앞서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봤듯이 이미 관련된 사람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기소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시장이 공모로 같이 결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자 후원을 받도록 지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업의 대가성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최종 의사결정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와서 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처럼 뭐 똑같이 한 일 이어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웃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뱉는 걸 보니까 지금 있게 되는 여러 혐의들 속에서 굉장히 좀 옹색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똘똘 뭉쳐서 이 위기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 나오니 그 불안한 목소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